33살 프랜차이즈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돈도 많고 몸도 좋고 결혼도 안 했다던데. 아, 1승! 청주에서 이제 국수 장사하고 있는 33살 이정혁입니다. 항상 첫 스케줄이 이렇게 아침 7시 운동이에요? 땀 빼고 빰삐 한번 주고 또 시작을 하는 게. 기상을 이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 진짜? 네, 뭐 일기 쓰고 신문 읽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찍었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 3시에 일어났다고 할걸 그랬나? 헬스장 아무도 없네요 역시. 아침에 헬스장은 전세. 트레이너도 없는데요 심지어. 여기 현금통이 어딨더라? 아 털어가시려고. 운동은 유산소만 하시나요? 아침에는 유산소만. 아 그럼 저녁에 운동 또 하세요? 저녁에는 PT 수업 들으러 가요. 뭐 하루 운동을 두 번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침에 꼭 유산소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가 개운해요. 아씨. 아,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아, 인생 즐겁게 살아야죠. 저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뇌 관리는 자기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침에 정신이 맑으면 하루가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웨이트하면은 나이가 드니까 관절이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새똥 뿌리는 중이에요. 아니 샴푸를 그렇게 뿌려? 이렇게 팬티까지 벗으시는 거예요? 아 해병대. 해병대시구나. 해병대 분들 중에 좀 약간 성공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병대가 요란스럽잖아요. 아, 좀 해병대인 걸 알려서 그렇다? 진짜로 제가 촬영하다 보면은 해병대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약간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군대 가는 거, 해병대 가는 사람들은 다 지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힘든 거 알면서 가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사는 태도랑 연결이 되지 않을까. 오. 911. 야. 아, 제가 최근에 박스 샀거든요. 네. 되게 무시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 카푸어라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11 찾으러서. 아니에요? 아 혹시 팔에 그 뭐라고 써야 되는 건가요? 아 이거 불파만 지파참이라고. 불파만 지파참? 네. 양고기 맛있다는 뜻이에요. 네?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일을 그리실 때가 많아서 느려도 좋다. 다만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멈추지 않고 꾸준히 가라. 운전할 때도 똑같잖아요. 막 칼치기 하면서 빨리 달려봤자 저 앞에 신호에서 다 만나요. 아 그 얘기 왜 안 했어? 저 앞에서 만나려고. 항상 직원들 커피를 사가시나요 아침마다? 사장은 원래 커피 셔틀이에요.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7명 있어요. 어린 분들? 아니요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다들 30대 이상 40대도 있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책임감도 있고. 저도 어린 친구들이랑 일해봤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내공이 있어요. 그거는 나이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연산점은 못까지 됐지? 연산점. 아 혹시 대표님 잘 해주시나요? 표정이. 아니요. 말 똑바로 해라. 지금 지점 29호점까지 있는 거예요? 뭐 계약된 것까지 합치면 한 35개 정도 되고 있어요. 아, 이게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1, 2년 정도 안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 원래 약간 요식업 쪽을 하시던 분인가요? 아니요 저 아무 상관없는데요. 뭐 하셨었는데? 저 누가다요. 누가다? 아 진짜? 네 전기 현장직. 관련이 없으시네요 요리랑은? 요리랑은 관련이 없는데 또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제가 맛있는 맛을 찾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설마 첫 사업? 네 저는 첫 사업이에요. 첫 사업이에요? 첫 사업자 등록이 이거예요. 와 진짜 좀 팁 좀 알려줘요. 팁이요? 이렇게 요식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한테. 일단 제 계좌번호가 네 계좌번호? 저는 이거 아니면은 그냥 혀 깨물고 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간절함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무기인 것 같고 나는 이거 무조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솔직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수저인가요? 저는 금수저입니다. 네. 어? 혹시 금수저만이 네. 사업을 성공할 수 있구나. 부모님이 금수저의 멘탈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아이. 그래서 금수저입니다. 아 저 완전 풀제출을 시작했어요. 저 10원 한 장 받은 거 없어요. 멋있다. 아니 굳이 지금 차 자랑하려고 바꿔 타시는 거예요? 아이 또 어른들 만나러 갈 때는 또 얌전한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지점 방문하러 가고 있어요. 점심은 또 지점 방문해가지고. 아, 질리지 않으세요? 잘 맛을 내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또 가는 것도 있고 전주인들 뭐 애로사항도 듣고 싸바싸바 하러 가는 거죠. 싸바싸바 할 필요가 있나요 대표님이? 제 브랜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한테 가고 얼굴도 비치고 자주 먹어보고 피드백도 드리고 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월미당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작년 11월. 1년이 채 안 되셨네요? 네 아직 1년 안 됐어요. 매출은 괜찮으신가요? 3천 중반. 만족하시나요 이 프랜차이즈를? 음식 맛도 맛있고 음식 나가는 속도도 빠르고 소수 인원으로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메뉴가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메뉴 많은데 어차피 베이스가 하나예요. 그래서 조리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매출을 올려주시는구나. 공짜로 얻어먹으면 머리 빠져요. 아 이게 제일 비싼 거죠?
좋아. 제일 싼 거. 얼마예요? 13,000원. 가격이 생각보다 좀 있네. 양이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아 근데 저 죄송한데 쌀국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 잡숴봐. 아 국물 괜찮다. 아 처음에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먹으니까 그 느낌이 없어지네. 나 왜 잘 되는지 알겠다 이거. 대표님 저랑 사업 하나 하실래요? 뭔 사업이요? 그러니까 덮밥인데 고기를 한 1kg씩 더 올려주는 거야. 1kg요? 망할 것 같은데. 쌀국수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다.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다음 스케줄은 뭡니까? 이제 쿼드커피라는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에요. 그 쿼드커피라는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배움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원분이시죠? 네. 나이 어린 대표님과 일하시면 어떠신가요?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을 잠깐만요. 안 되겠다. 네네. 잠깐만. 긴장된다. 나 엄청 긴장돼. 안녕하세요. 쿼드커피 대표님이신 거잖아요. 여기. 네 맞습니다. 아 역시나 또 젊고. 아닙니다. 뭘 배우러 오신 거죠? 아무래도 네. 저보다 훨씬 성공하신. 이정혁 대표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항상 좀 진지하고 진중한 스타일이에요. 진중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진중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술 먹고 놀 대표이고 일할 때는 정말 또 카리스마도 있고 사람을 좀 빨아들이는 능력. 아 매력이 있다. 네, 매력 맞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고기 남자. 아 네. 충북 최대 광고회사 대표님. 아, 이분한테 뭘 배우러 오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월미당이 앞으로 더 잘 되려면 어떤 걸? 방문할 수 있는 빈도수가 7회라고 생각을 하고 고깃집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회로 잡고 최대한 바이럴 다양한 타겟이 어떤 타겟을 리타겟팅 광고를. 퇴근하자마자 PT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저녁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안 피곤해요? 뭐야? 김승현 선수 아니? 뭐야? 아니 부기가 있으면서 아 PT를 아 아니 뭐야 영상 찍어? 아 PT 촬영하고 있어요. 고기 먹게. 그 누구누구의 하루 맞아 아니 어떻게 알았어 근데? 아니 PT를 승현 선수님한테 받는 거예요? 취미를 하더라도 이제 최고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요즘에도 최고 맞죠 형? 남자답게 핑크 덤벨 한번 하고 싶어. 좋았어. 따르래 진행시켜봐. 멈춰! 어, 무게를 잘 치시는데? 90kg도 90? Easy weight. 아니 방송을 잘 하시더라고. 끼가 있으셔. 80. 쉽지. 그렇지. 어, 가벼운데? 나 안 될 것 같은데.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찍히고 있는 거죠? 카메라 돌고 있으니까 90 한번. 어. 아, 하나 더? 그만해. 이거 한 5년 된. 제가 선물 준 거거든요. 김승현 선수님이 주신 거라 그 대대손손 갑으로. 운동하는 목표가 뭐예요? 김승현 타도. 뭐 먹었어 오늘? 쌀국수요. 천천히 올라가. 왜 안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다시 올라가. 올라가. 밀어. 이 대표님 어떤 분이에요? 정혁이는 여미새. 아 맞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뭐 배울 점 많은 동생이고 남자답고. 여자 잘 꼬시나요? 굉장하지. 아 좀 배우세요 좀. 아, 연애 그러니까. 좀 하셔야지. 내가 사실 레슨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레슨을 받아요. 형 씨 마지막으로 한 질문이 있는데 꿈이 뭔가요? 아 꿈은 화성 탐사? 장난치지 말고. 돈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선도했을 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선도를 했잖아요. 네.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치의 목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제가 고기 남자님 2만 구독자 때부터 봤거든요. 고기 남자님이랑 소주 한 잔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 행복하다. 어머니. 용찬호 보고 있는. 술 한잔 했으니까 술 기운에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한 달에 진짜 얼마까지 벌어봤어? 시원하게 까자. 아 진짜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뭐야? 300억?